들이 부패에 의해서 망하고 그 조선으로 넘어올 때는 안 팔리니까 청자를 안 만들게 돼요. 그래서 뭐가 됐는 나왔냐면 분청사기가 나옵니다. 분청사기는 청자를 흉내내서 만들기 위한 작품이었어요. 소지가 비슷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필요가 없이 되고 조선시대에는 백자를 많이 만들게 돼. 단지 그렇다고 청자를 안 만든 건 아닌데 백자를 주로 많이 만들게 됐죠. 그때부터는 그 백자 흙이 그 양구에서 나오고 좋은 흙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생겼죠. 네. 그럼 또 산하철 또 그 포로에 따라서 이렇게 뭐 저기 공항 같은 또 네. 나오고 또 이런 우주 같은 나온 거는 지금 건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정종학 박사님께서 지금 많이 몇십 년간 연구한 어떤 이게 결정물인 그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뭐 전국적으로도 많이 다녀보고 다완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뵙고 또 이렇게 다녀봤지만 천목의 어떤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불의 조화로 이렇게 나온 거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이렇게 작품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아,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 하나의 그 작품으로 승화시킨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안에서 전통이란 그 룰 안에서 이어졌던 거고 지금 이 홍천목이라는 건 전통을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미지로 개발을 한 거고 이 지금 이게 유적 천목인데 사실은 유적 천목. 네, 이게 유적이 이게 이걸 보고 유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예를 비교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만드는 게 수준이 여기까지예요. 아, 네. 여기 우리나라 작가들이 만드는 유적이고 아, 그것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칼라. 네, 대부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선이에요. 아, 우리나라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선까지고 이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 옆으로? 네, 왜 이렇게 변화를 시켰냐면 실제로 그 유적이 이런 게 있었어요. 13세기 때께. 아... 재현하신 거.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만드는 방법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예. 그 유약의 그 발포 제가 이제 논문을 썼지만 이거를 논문을 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렵지.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게 그 적이 생기는 거를 어려워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논문을 써서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게 유적이라는 그 말 언어 뜻은 기름 주자에다가 불굴 적자예요. 그러니까 아.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기름 주자. 그러니까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 느낌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나는 꽃이 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 표현을 한 거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원래 이제 예. 그 기름이 물에 이렇게 뜨면 저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는데 예.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이게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전통 분야에서는